오빠 만나서 반가워. 오빠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같이 갈까? 이쪽으로 오빠 가자. 이 한다는 소리잖아. 오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. 나 안 사랑 나랑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이러는 거지. 와 오빠 정말 무섭다. 아니 나는 오빠라는 남자 짱 싫어. 야 뭐가 또 이렇게 싫어? 싫었나? 야 차라리 이럴 거면은 헤어지는 게 낫겠다. 아이고. 뭐라고? 헤어져? 그래.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? 아 진짜. 아 짜증나. 아 저기요 빨리 냉장고 좀 보여주세요. 네 어서 오세요. 윤아야. 오랜만이네요. 그러게 오랜만이다. 선배는 더 멋있어졌다. 너도 더 날씬해졌다. 어? 내가 사준 이 목걸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? 어 근데 너는 내가 사준 목걸이 안 하고 있네? 아 선배 난 목이 없잖아. 윤아야 어? 누구야? 어 대학교 선배. 아, 어 누구? 아 남자친구? 아 전 남친이요. 아. 방금 전에 좀 전에 헤어졌어요. 아 남자친구입니다. 곧 결혼할 남자친구요. 아, 예. 근데 학교 선배가 이런 곳에서 알바하시나 보다. 알바. 아니요 여기 사장입니다. 와 선배 그럼 이 건물이 다 선배 거예요? 어 뭐 와 선배 진짜 성공했다. 아 아니야 뭐 옛날에는 나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기만 했으면서. 선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? 뭐래? 어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, 뭐라고 했는데? 헛소리 작작하래. 저기 아니 객사 선배 아니 진짜잖아요. 선배가 나 막 좋아해서 잠도 못 자고 보고 싶다고 밤새 울고 그랬으면. 아, 선배 뭐래? 미치려면 곱게 미치래. 그래 아니 별로 안 친하네. 아니 그게 아니 선배 진심이에요? 아 장난이지. 사실 나도 너 많이 좋아했었어. 뭐, 아, 뭐해? 아, 오빠 어때? 다 옛날 얘긴데. 오빠 실은 옛날에 내가 선배 좋아했었다? 어?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장난으로 선배한테 좋아한다고 프러포즈 했다? 그때 선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? 학교를 그만뒀어. 아니 그 너 때문에. 아니 나 때문에. 너의 그 욕심 때문에. 아니 욕심. 오빠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창피로 줘야겠어 진짜? 야 진짜 너는 전남친이 뭐야 전남친. 아니 오빠한테 너무 창피해. 아이고 왜 싸우는 거야 윤아야. 진짜 오빠가 결혼 선물 하나 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봐. 어 진짜요? 어. 아싸. 저기요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. 윤아랑 결혼하시면 윤아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돼요. 예. 그리고 윤아한테 꽃은 선물하지 마세요. 왜요? 꽃도 먹으니까. 그리고 윤아가 아프다고 하면 꼭 집에 갈 때 죽을 사가세요. 죽 먹고 싶어서 아픈 척 하는 거니까. 아 그래서 맨날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비가 올 때 윤아 절대 비 맞히시면 안 돼요. 물에 불어서 더 커지니까. 더 커져요? 이 사람이 오케이. 더 커질 텐데. 선배 나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랐어요. 어 뭔데? 어 이 건물 줘. 뭐? 이 건물 하나 달라고요. 어 선배 알았어요. 오빠 가자. 뭐래? 욕 나오기 전에 꺼지래. 가자. 어 얼른 가자. 언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노? 고마 죽지 못해 살고 있지만
너희는 어떻게 지내노? 아유 언니야 말도 마라. 막 우리 집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술 처먹고 댕긴다 아이가. 아이고 그 정도면 양반이지. 우리 집 양반은 두 시.